이 초벌은 사유축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공간이며, 인묘진으로 순회하면 축토속의 개신을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개수를 활용하여 목기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금의 무령을 바꿔서 갑목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흐름이라면, 축토에서 역행하여 수금으로 흐르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축토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개신이 유자파 작용을 하기에 유금이 자수에 파당하면서 그 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형되면서 딱딱한 무령이 물렁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대운이 역행하여 중년에 이르면 이 술유신으로 30년 동안 금기를 보충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작용은 축토에서 무력해져가던 시종자 신금의 힘을 강화시키며 이에 상응하는 무령에 적응하는 삶입니다. 예로 금융, 권력, 치료, 사채, 정치 등의 물상입니다. 자, 이 남자와 동일한 사주의 여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축월에 필요한 시종자가 연월에 충분하고 축중 개수에 풀어져 일간 갑목으로 드러났으며 시지사화에 병화가 발산 에너지를 촉진합니다. 또 유축진 삼자 조합이 있으니 검경이나 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축월에 필요한 금기는 연과 월에서 충분하고 갑목이 일간으로 드러났으나 당장 부족한 것은 수기로 시종자들의 발화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초년 대운이 경자, 기해로 풀어지니 나쁘지 않습니다. 96년 병자년에 병화가 발산작용을 촉진하여 성적이 급상승하고 스카이 대학을 다녔으나 개미년에 이 월지와 충하면서 중퇴하였습니다. 기해대운 10년간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육체도 많이 상했습니다. 여성의 대운은 목화로 흘러 밝은 곳으로 향하였다면 이 남자는 충분한 금기에 다시 금기를 보충하여 갑목이 감당하기 버거운 이유입니다. 자, 이 남자는 이 축토에 필요한 시종자가 연월에 없지만 정미, 개축으로 법조계와 인연이 많고 일간 갑목으로 드러났기에 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지가 오화로 오미합하고 오축으로 폭발하기에 불안정합니다. 자, 이 남자는 지방대 법대를 중퇴하고 주식을 하다가 망하고 참선 중이었습니다. 이 물질과 인연이 없는데도 물질을 추구하였고, 오미의 중력 에너지가 강하여 참선합니다. 이 개축월에 태어나고, 시종자가 연월에 없고, 축토 속의 신금뿐입니다. 이 축토가 만들어내야 할 목기가 일간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수기가 유일한 신금을 파시키는 구조인데, 대운에서 금기를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병화가 발산작용을 촉진하지는 못합니다. 이여명은 유명 여대를 졸업하고 방송국 인기 언론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자, 20대 후반에 대학 교수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일주가 갑자로 교육업에 어울리기에 대학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어려서 영특하고 순탄하여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